오케이, 민철이 리딩보지 3회 6-1 해설 성취도 확인입니다. 자, 그래서 놀란 감정을 전달하는 문장을 보고 무슨 문이라고 한대요? 감탄문. 감탄문이라고 하죠. 자, 그녀는 정말 아름답다. 이건 감탄문입니까? 아니요. 오케이, 그럼 이건 어떻게 하면 돼요? She's very pretty. 어, she is very pretty. 어, she is really beautiful.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다 비슷한 말이죠. Very pretty, really pretty, beautiful. 자, 그러면 얘를 감탄문으로 바꾸면 정말 아름답구나, 그녀는 이런 표현이 될 건데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뭐죠? What, how beautiful she is. 오, 그렇죠. How beautiful she is.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그녀는 정말 아름답다. 정말 그녀는 아름답구나. 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바꿔놓은 걸 보고 She's really beautiful을 요거 때문에 깜짝 놀랐네요. 아름다워서 깜짝 놀라서 이렇게 앞으로 보내고 How를 앞에 썼네요. How beautiful she is. 이거는 평범한 문장이고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감탄문. How beautiful she is. 그 다음에 그것은 높은 산이다. 이건 어때요? 감탄문이에요? 평범한 문장이에요? 평범한 문장. 오케이, 그럼 이건 어떻게 표현한대요? It is high mountain. 오케이, 마운틴 셀수 있어 없어? It is a high mountain. 뭐라고요, 그래서? It is a high mountain. 그렇지, 뭐라고? It is a high mountain. It is a high mountain. 됐습니까? 그러면 정말 높은 산이구나. 그것은 이렇게 하면 이게 감탄문으로 바뀌는 건데요. 이걸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나요? What a high mountain it is. 그렇지. What a high mountain it is. 됐습니까? 이번에는 높은 산이라서 a high mountain이라서 깜짝 놀랐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a high mountain을 이렇게 앞으로 보내고 it is를 뒤로 보내는데 이번에는 how가 아니고 what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감탄문은 시작할 때뭐 또는 뭐로 시작한다? How 또는 what? 로 시작하는데 이제 뭐 어떨 때 how고 어떨 때 what으로 시작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기억하고 계시죠? 오케이, 그래서 느낌표로 끝난 문장을 뭐라고 하는데 감탄문. 감탄문이라고 하는데 그니까 감탄문 몇 개? 자, 그것은 정말 무서운 상자다. 정말 무거운 상자구나, 그것은. 이건 평소문이네요. 그래서 얘는 영어 표현은. It is very scary box. 무서운? 무거운. It is Really? Very. 뭐라고 하면 되거든. really 무거운이 영어로 뭔지 잘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H로 시작하는데요? It is a really heavy box. 하면 되겠죠. 그것은 정말 무거운 상자다. It is a really heavy box. It is a really heavy box. 오케이. 그러면 이걸 얘를 감탄문으로 바꾸면 우리말로 정말 무거운 상자구나. 그것은 이래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a heavy box it is. What a heavy box it is. 오케이. What으로 또 시작하네요. 오케이. 그다음에 그 상자는 정말 무겁다라는 표현은 평소문이고 The box is heavy. The box is heavy. 오케이, 정말이란 말도 넣어주세요. The box is really heavy. The box is really heavy. 됐습니까? 자, 그럼 얘를 감탄문으로 바꾸면 정말 무겁구나. 그 상자는 이렇게 될 거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heavy the box is? 오케이, 그렇게 하면 틀리죠. How heavy the box is? 뭐라고요? How heavy the box is? How heavy the box is. 오케이. 그래서 감탄문 만드는 순서. 깜짝 놀라는 이유가 되는 부분을 문장에 어디로 보낸다? 맨 앞으로. 문장에 앞으로 보내게 된다.
앞으로 나간 부분 속에, 앞으로 이동한 부분 속에, 깜짝 놀라는 이유가 되는 부분 속에 명사가, 이름씨가 있으면 뭐로 시작한다? What? What으로 시작하게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깜짝 놀라는 이유가 되어서 앞으로 간 부분 속에 명사, 이름씨가 없으면 뭐로 시작한다? How? How로 문장을 시작하게 된다. 주어 동사 부분은 뭐 해버릴 수도 있다? 없이. 그렇죠. 생략할 수도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감탄문 남문장. 제임스는 빠르게 달린다라는 표현은 감탄문이 아니네요. 그래서 제임스 run fast. 제임스 run 하면 틀린 것 같은데요. 제임스 better. 제임스 best run. 오케이, 그렇게 하면 틀리죠. 누가다가 붙여 있어야 되는데요. 제임스 run fast. 제임스 run 하면 틀리는데요. 런의 뜻은 달리다. 무슨 시예요? 하다 시. 제임스는 안 만기로 봤죠? 이 남자 이름 같은데요? He. 오케이. 그래서 제임스가 빠르게 달린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He's running fast. 뭐 빠르게 달리는 중이다 이런 얘기하는 겁니까? 제임스가 빠르게 달립니다. James run fast. 제임스 런입니까? 아니요. 제임스가 빠르게 달린다. James runs fast. James runs fast. 이렇게 해야지. 제임스 런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더드를 써야 되는데요. 오케이. 그러면 정말 빠르게 제임스가 달리는구나 이렇게 바꾸면 위에 문장은 경소문인데 밑에 문장은 감탄문이 되겠는데요. 그러면 얘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요? What, how runs fast James? How runs fast James? 이렇게 이상하게 해요. How fast James runs? 뭐라고요? How fast James runs? How fast James runs? 지금 뭐 때문에 제임스가 달려서 놀란 거예요? 빨라서 놀란 거예요? 빨라서. 오케이. 그래서 얘가 앞으로 갔고요. 누가 나는 뒤로 가고요. 여기에 이름씨 없어서 how로 시작했습니다. 오케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라고 평소문은 뭐였는데? James runs fast. James runs fast인데. 빨라가지고 깜짝 놀라는 감탄문은 How fast James runs. How fast James runs. 오케이. 그 다음에 그것은 매우 아름다운 호수입니다 라는 표현은 It is very beautiful lake. Lake 셀 수 있어 없어? 셀 수 있어. 그러면 It is a very beautiful lake. It is a very beautiful lake. Very beautiful lake. 정말 아름다운 호수구나. 그것은 이렇게 한번 감탄문이 될 거고 얘는 What a beautiful lake it is. What a beautiful lake it is. 이번에는 깜짝 놀라는 이유가 매우 아름다운 호수라서 깜짝 놀랐는데요. 이동한 부분에 이름씨 레이크 호수가 있습니다. 이름씨가 있으니까 what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오케이. 그래서 감탄문을 만들 때는 how로 시작할지 아니면 what으로 시작해야 될지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말로 감탄문을 만들어보고 감탄하는 이유가 돼서 앞으로 간 덩어리 속에 명사 이름씨가 있으면 what으로 시작하고 이름씨가 없으면 how로 시작해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It is an interesting movie. It is an interesting movie. 네, 정말 재미있는 영화구나. 이렇게 감탄문을 바꾸면? What an interesting movie it is. What an interesting movie it is.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앞으로 간 부분 속에 movie라는 이름치가 있습니다. What an interesting movie it is. 그 다음에 그 영화는 재미있어요. The movie is interesting. The movie is interesting. 정말 재미있군. 그 영화는 이렇게 바꾸면? How interesting the movie is. How interesting the movie is. 이렇게 하면 감탄문이 되겠다. 그 소녀는 예쁩니다. The girl is pretty. The girl is pretty. 오케이, 정말 예쁘구나. 그 소녀는. How pretty the girl is. How pretty the girl is. How pretty. 정말 예쁜.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는 예쁜 소녀입니다. She is pretty girl. Girl, 셀 수 있어 없어? She is a pretty girl. 이거 계속 확인해야 돼요? 네, 세 번째입니다. 뭐라고요? She is a pretty girl. She is a pretty girl. 얘를 감탄문으로 바꿔서 정말 예쁜 소녀구나 그녀는 하고 싶으면? What a pretty girl she is. What a pretty girl she is. 그래서 이동한 부분 속에 girl이 이번엔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는 큰 소리로 웃는다. 평소문? He laughs loudly. He laughs loudly. 정말 큰 소리로 그는 웃는구나. 감탄문으로 바꾸면? How laughs he how loudly he laughs. 뭐라고요? How loudly he laughs. How loudly he laughs. 뭐라고요? How loudly he laughs. 오케이, 누가 나는 뒤로 빠졌고요. 깜짝 놀라는 이유가 앞으로 왔습니다. 오케이, 근데 이번엔 명사가 없습니다. 이름씨가 없네요. 그것은 큰 산이다. It is a big mountain. It is a big mountain. 정말 큰 손이, 큰 산이군, 그것은. What a big mountain it is. 그렇지. 뭐라고요? What a big mountain it is. What a big mountain it is. 그 다음에 이번엔 접속사입니다. 누가다 해서 다자를 빼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뜻으로 because 같은 경우엔 때문에 when 같은 경우엔 누가 뭐뭐 할 때 이렇게 바꿔주는 접속사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장과 문장 다시 말해서 누가다와 누가다 를 연결해서 연결할 때 필요한 걸 접속사라고 하는데요. 오케이. 그래서 나는 피곤하다. 나는 일찍 자러 간다. 영어 표현? I'm tired. I'm tired. I sleep early. 오케이. 자러 간다. Go to bed 같은데요. I go to bed early. I'm tired. I go to bed early. 그러면 나는 피곤하다, 나는 일찍 자러 간다. 여기도 다로 끝났고, 여기도 다로 끝났는데, 하나를, 둘 중에 하나를 고쳐주면은 한 문장이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우리말로 한 문장 만들면 뭐가 자연스러워요? 우리말로 먼저 하나로 만들어주세요. 나는 피곤할 때, 나는 일찍 자러 간다. 난 피곤할 때 일찍 자러 간다. 그것도 좋고, 또. 나는 피곤하기 때문에, 일찍 자러 간다. 나 피곤하기 때문에 일찍 자러 간다. 요거를 바꿔주면은 두 개가 하나가 되겠네요. 그래서 내가 피곤하기 때문에 나는 일찍 자러 간다로 두 문장 하나로 바꿔주세요. 아, I go to bed early because I'm tired. 해도 되고. I go to bed early because I'm tired. 해도 되고 뭐해도 되겠어? Because I'm tired. I go to bed early. Because I'm tired. I go to bed early. 됐습니다. 네. 그러면 내가 피곤하기 때문에 because I'm tired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y? 오케이. 그래서 우리말 질문은
너는 왜 일찍 자러 가니? 예를 영어로 표현하면 Why do you go to bed early?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o you go to bed early? Why do you go to bed early?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Because I'm tired, I go to bed early. 오케이, 그래서 이 접속사는 배드부터 1대1은 되죠? 오케이. Because는 누가 다 해서 다짜 떼버려서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때문에로 바꾸고 되기 때문에 누가 나를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꾸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는 젊었었다, 나는 그것을 좋아했었다. I'm little? 오케이, 이거 언제 얘기하는 거 같아? 옛날 과거 시제죠. 그럼 I was young. 난 젊었었다. I was young. 난 그걸 좋아했었다. I did like it. I liked it. Okay. 뭐라고요? I was young. I liked it. 자, 그럼 이건 지금은 두 문장입니다. 한 문장 바꿔주고 싶으면 얘를 딴 걸로 바꿔주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말로 먼저 하나로 만들면 나는 젊었을 때 나는 그것을 좋아했다. 오케이, 내가 젊었을 때 그걸 좋아했었어. 그럼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n I was young, I liked it. 젊었을 때 그거 좋아했었어. 젊었을 때는 낚시하는 거 좋아했었어. 뭐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마침표가 몇 개 있었습니까? 이런 것들. 마침표 몇 개 있었다? 마침표가 두 개 있으니까 몇 개의 문장이다? 두 개의 문장이다. 그런데 앞에 문장에 있었던 다를 지우고 때문에 또는 때 이렇게 하면 두 문장이 중간에 쉼표를 사용한 몇 개의 문장으로 바뀌었다? 한 개의 문장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됐다. 그렇습니까?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을 한 개의 문장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단어들을 뭐라고 부른다? 접속사. 접속사라고 한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because하고 when 맞고요. 다른 접속사도 보겠습니다. 나는 안다. 그는 친절하다. I know. He is kind. 그러면 이거를 우리말로 하나로 만들면 나는 그가 친절하다는 것을 안다. 그러니까 친절하다 해서 다짜 떼버리고 것 만들어주면 한 문장에 나는 그가 친절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 나 그 사람 친절한 거 알고 있어. 그럼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I know that he is kind. 그렇죠. 이러한 that을 보고는 멀리 있는 하나를 가리키는 that이 아니고요. 저것이란 뜻의 대시 아니고요. 접속사로서 그는 친절하다 해서 다짜 떼버리고 겉만드는 대시라고 한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가 친절하다라는 것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래서 우리말 질문은 무엇을 너는 아니? 너는 뭘 알고 있냐? 라고 묻는 거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o you know? 그렇죠. What do you know? 넌 뭐하는데? 그가 친절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그래서 두 문장이었던 문장 중에서 한 문장에 다를 지우고 나는 거 만들면 그래서 두 문장의 하나로 자연스럽게 합쳐졌고요. 이와 같이 다를 지우고 라는 것으로 앞만 길어봤자 그가 친절하다라는 거 그것이죠. it으로 바꿨을 수 있는 덩어리를 만들어주는 접속사는 누구다? that이다. 그러므로 that은 뜻이 많다. 오케이. 멀리 있는 한 개를 손가락으로 가리킬 때의 that의 뜻은 저것이란 뜻이고 이때는 뭐라고 부른다? 지사. 가까이 있는 거 한 개는 this. 멀리 있는 거 한 개는 that. 그런 것들 지시사라고 합니다. 지시사로서의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누가 다해서 다짜 떼버리고 누가 뭐뭐 하라 는 것으로 바꿔주는 뜻일 때는 뭐? 접속사. 접속사의 의미도 있다.
문장 속에서 that이 두 가지 뜻 중에서 무슨 뜻으로 사용되는지 구분할 줄도 알아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누가 뭐뭐 할 때 라는 뜻을 가진 접속사는 when. when도 조심해야 되겠죠. when은 제일 먼저 민철이가 만난 뜻은 무슨 뜻으로 제일 먼저 배웠어요? 언제. 그렇죠. 문장은 언제 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묻지 않는 문장 속에서는 누가 뭐뭐 할 때 라는 뜻으로도 쓰이는데 누가 뭐뭐 할 때일 때 접속사라고 부른다. 마찬가지 두 가지 의미 중에서 무슨 뜻으로 사용되는지 구분될 줄 알아야 되겠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읽어볼까요? When do you get up? When do you get up? 의 뜻은? 언제 너는 일어나니? 그렇죠. 이건 물음표 붙여야 되겠죠. get up 뒤에. 그 다음 계속해서 When you get up? When you get up? 의 뜻은? 너가 일어날 때. 네가 일어날 때. 그러니까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When you are happy. When you are happy. 뒤에는 물음표야 마침표야? 마침표. 뜻은? 너가 행복할 때. 그렇죠. 네가 행복할 때고요. 그 다음? When are you happy? When are you happy? 얘는 마침표야 물음표야? 물음표. 뜻은? 너는 언제 행복하니? 너는 언제 행복하니? 라는 뜻이 되겠죠. 네, 묻고 답하게 연습하겠습니다. 그거 참 웃기군. How interesting. How interesting. 웃기군인데요? How laugh. How laugh? 얼마나 웃는지 궁금해요? 아, that is so laugh. 아, 웃다예요? 아, funny. 오케이. 저거 참 웃기군. That is so funny. That is so funny. So funny라서 감탄문 만들어 볼까요? How funny. That is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so funny란 대답 듣고 싶어. How. 그래서 영어 표현은 How is that? How is that? 이거 뜻은 그것은 어떠니? 그거 어때? 매우 웃겨. How is that? That is so funny.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과학자들이 소들이 지구를 아프게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방귀 끼고 트림할 때 Scientists say that cows are hurting the earth. 그들이 방귀 끼고 트림할 때 When they fart and burn. When they fart and burn. 오케이. 그러면 소들이 지구를 아프게 하는 중이라 이 부분 that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오케이 그러면 우리말 질문 아 참 영어 질문 what do scientists say what do scientists say 얘 뜻은 과학자들이 말하니 무엇을 과학자들이 무슨 말을 하니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소들은 이건 아까 했던 거네요 자 한 번 더 여기도 할 게 있나 봐요. 그래서 cows are hurting the earth when they fart and burp. 오케이. 그러면 when they fart and burp 라는 대답을 듣고 싶어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 오케이. 그래서 영어 표현 when are cows when are cows hurting the earth? When are cows hurting the earth? 우리말 뜻은 소들이 지구를 아프게 하고 있는 중이니 언제? 언제 소들이 지구를 아프게 하고 있니? 오케이 그 다음에 한 종류의 기체가 그들이 방귀 끼고 트림할 때 A kind of gas comes out when they fart and burp. 오케이 A kind of gas comes out when they fart and burp. 오케이 그러면 A kind of gas 한 종류의 기체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오케이 그러면 영어 질문 What does what comes out 오. when they fart and burp? 그렇지 이건 좀 달라 다른 질문이랑 이걸 보고 문장의 주어라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다에서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보고 주어라 하고요 주어가 궁금할 땐 do does 이런 게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 여기에 있던 does가 what을 타놓고 갈 수가 없어 뭐 what이나 who 이런 것들은 묻는 문장의 대장이야 어르신이란 말이야 타놓고 가다니면 안돼 그래서 얘 뜻은
무엇이 나오니? 그들이 방귀 끼고 트림할 때 뭐가 나오니? What comes out? A kind of gas comes out. 네, 그 다음에 이 기체가 지구의 공기를 뜨겁게 만들고 있는 중이라는 표현도 영어로 해볼까요? This gas is making the air too hot. 네, this gas is making the air too hot. 그럼 too hot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How? 그래서 영어 질문 How is this gas making the air? 그렇지, How is this gas making the air? 네, 그래서 이 뜻은? 기체가 만들고 있는 중이니 그 공기를 어떻게 그렇죠. 기체는 공기를 어떻게 만들고 있니? 너무 뜨겁게 만들고 있어. 오케이. 그 다음에 한 마리의 소가 매년마다 130kg의 기체를 만든다? The one cow makes 130kg of gas every year. 오케이. makes라고 한 거 맞죠? 네. 그럼 130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 질문은 한 마리의 소가 얼마나 많은 킬로그램의 기체를 매년마다 만드니 얼마나 많은 How much? Okay. How much, 얼마나 많은지 물어볼 때 how much를 쓸 수도 있고 how many를 쓸 수도 있는데요. Okay. 130은 셀 수 있는 거야? 셀 수 없는 거야? 셀 수 없어요. 130kg, 1kg, 2kg, 3kg, 4kg, 130kg 셀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how much겠어? How many겠어? How many. 그래서? How many kilograms of gas does the One cow make every year. 그렇죠. 그렇습니까?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many kilograms of gas does the one cow make every year? How many kilograms of gas does the cow make every year? 오케이. 그래서 얘 우리말 뜻은 한 마리 소가 만들 얼마나 많은 킬로그램의 기체를 매년 그렇죠. 얼마나 많은 양을 만들어내는지 이렇게 묻고 답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아, 성취도 아주 좋네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